안녕하십니까. 오레곤 상공 케이트입니다. 지금 여기에 팀벌라인 출애열 지도가 있습니다. 한중앙 센터에 마운트 후드가 있습니다. 하얗게 표시되어 있죠. 마운트 후드 높이는 11,249피트, 그러니까 3,429미터 높이입니다. 오레곤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산 정상 부분에는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답니다. 그리고 퍼플 칼라로 팀벌라인 트레일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팀벌라인 트레일은 마운트 후드 둘레를 빙 한 바퀴 도는 코스입니다. 총 길이가 42마일입니다. 또한 방향을 표시했는데 동서남북 EWSN으로 표시했습니다. 퍼플 칼라 트레일 밖으로 다크 그린이 나타나는데 울창한 삼림지대입니다. 아이고, 해냈습니다. 아이고, 해냈다. 저희 부부 팀벌라인 트레일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산행 비디오를 만드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 2편으로 나눴습니다. 일전에 올렸던 에피소드 1에서는 팀벌라인을 출발하여 라모나폴에서 1박을 했고 또 엘크 코브에서 세컨나잇을 보냈습니다. 세컨나잇 엘크 코브에서 텐트를 세랍하고 하룻밤을 지새웠습니다. 3일차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일정은 엘크 코브를 출발하여 클라우드 캡을 찍고 그넬 리지에서 세 번째 밤을 지새울 겁니다. 오늘도 파이팅 해봅시다. 파이팅! 예! 팀벌라인 트레일 3일차 저희는 엘크 코브에서 하룻밤을 자고 쿠퍼스포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뒤를 돌아보니 저 앞에 마운트 아담스가 보이죠. 마운트 아담스가 보이고 첩첩산중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으로 평야지대가 아마 저 박대열 그런 데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화스러운 아침입니다. 계곡에서 시원한 물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전진은 계속되고 있어요. 불화연 상태를 걷다가 계곡을 만나니까 기분이 업되면 참 엔도핀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저기서 지금 물수건을 적셔서 또 목에 두르려고 하고 있어요. 등산하다 쉬면서 지금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저 멀리 아담스 산이 또 보입니다. 지금 시간이 8시 반입니다. AM. 저희는 평소 트레일을 걸을 때 평길은 빨리 걷습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은 조심을 요하며 또 오르막길은 거북이처럼 천천히 오른답니다. 오늘 이 구간, 그러니까 엘크 코브에서 클라우드 캡 구간입니다. 이곳이 아주 인상적인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다시 강을 건너야 됩니다. 와, 꽃들이 이쁘다.
루핀꽃이 아주 이쁘게 피어 있습니다. 저 멀리 클라우드 캡 인이 나타났습니다. 와, 가깝고도 먼 길,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 이제 모퉁이를 돌아서 물살 세고 도전적인 강을 건너야 됩니다. 위험한 리버를 잘 건넜습니다. 와, 와, 고생했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예, 예. 잘하였습니다. 자, 또. 아야. 와, 진짜. 뒤에 오시는 분들도 또 잘 건너야 될 텐데. 시스널 폭포. 와. 클라우드 캡 인에 도착했습니다. 클라우드 캡 인은 제 기억으로 마운트 후드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1894년 등산인을 위한 여관으로 지어졌고 또 1974년 국가사적지로 등재되었답니다.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수색 및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 아래 클라우드 캐빈이 보이죠? 와, 저기서 쉬었었는데 또 클라우드 캐빈을 뒤로 하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쿠프스퍼 이렇게 올라가는 등산로이고 딜리제인 트레일입니다. 여기는 와, 많이 올라왔어. 저쪽 서북미명산 3개가 또 우리들의 장도의 길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 계속 갑시다. 저희는 지금 램버슨 뷰트 그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저 아래 램버슨 뷰트가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을 넘어서 저쪽으로 계속 넘어가지고 저 아래 램버슨 뷰트로 내려가겠구만. 어. 거기 가야 이제 숲이 조금씩 나와. 웰 고잉 합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캐빈에서 램버슨 뷰트 쪽으로 건너왔습니다. 동쪽 방향의 마운트 후드 뷰입니다. 지금 눈 녹음물들이 저 위에서부터 계곡을 따라 내려오면서 작은 폭포를 여러 개 만들고 있어요. 물소리가 우렁차게 들립니다. 지금 여기는 사막기후 이런 느낌인데 앞에 눈이 시원하게 보이고 또 북풍이랄까요?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아, 저는 팀벌라인 트레일 남쪽에서 시작해서 지금 북동쪽 방향까지 왔습니다. 이곳에서 뷰를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또 저 앞으로 제퍼슨산이 저희에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으로 하얀 봉우리 두 개가 있는데 Three Sisters 그 산입니다. 와, 첩첩산 중 뒤로 그 이스턴 오레곤의 누런 평야지대가 보이고 그 다음에 저 앞으로 우뚝 솟은 그 봉우리가 램버슨 뷰트. 램버슨 뷰트 올시다. 고사목 이런 게 많이 보입니다. 여기도 있고
저희가 산을 다니다 보면 높은 산에 이런 고사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뉴턴 크릭으로 발길을 향합니다. 마침내 뉴턴 크릭에 왔습니다. 저 마운트 후드에 있는 눈들이 녹아서 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뉴턴 크릭입니다. 뉴턴 크릭. 자, 먼저 건널게. 제가 높은 곳에서 관찰을 했는데 특별한 징검다리 같은 게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등산화를 벗고 건너기로 했어요. 제가 강물을 건너보니 바닥은 울퉁불퉁하고 움푹 패인 곳이 있어서 어떤 데는 무릎 이상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주의가 요청되었어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 일정도 99.5% 여기만 넘어가면 캠핑, 저기가 캠핑장입니다. 아이고, 오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군나리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캠핑장에 가보니 숲속인데 사람은 없고 기분이 쏴했습니다. 와이프 말에 따르면 곰 나오겠다고 해서 그곳을 포기하고 다시 적당한 곳을 찾아 걷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물가도 있고 폭포도 있고 또 주변이 오픈되어 있어서 하룻밤 먹기에 참 좋은 장소이다. 저는 그리 넓지 않은 장소에 부다닥 텐트를 세라반 후 계곡으로 달려가서 주변 풍경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트레킹 하는 동안 야생화를 많이 보았는데 특히 물가, 계곡 주변에 싱싱한 야생화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가 트레킹 할 때 에너지 공급은 아주 중요합니다. 4일치 식량을 짊어지고 다녀야 해서 외량 무게를 감안하여 먹거리를 간소하게 준비했습니다. 아침은 주로 누룽지를 끓여 먹었습니다. 점심은 에너지바를 먹거나 잼을 바른 빵조각 그리고 치즈 등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은 늘 라면을 먹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린 후 먹는 라면 맛, 피로에 지친 심신을 살려주는 얼큰한 맛이었습니다. 참 좋았어요. 스낵으로는 대추야자, 절키 등등 먹었고요. 또한 아침 저녁으로 커피 한 잔씩 즐깁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텐트 안에서 작은 폭포를 바라보며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 오늘 또 먼 길을 돌아왔구나. 빨리 단잠을 자서 새로운 에너지로 다음 아침을 맞고 싶습니다. 자고 일어난 후 새아침을 맞았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는 산천이 더욱 푸르고 눈산을 바라보니 눈이 부십니다. 아, 이때다 싶어 저는 즉시 카메라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찍고 있어요. 아침에 보는 꽃들은 더욱 영롱한 모습으로
더욱 싱싱하고 프레시하게 보여집니다. 와, 이쁘다. 그리고 4일째 마지막 날 아침 그네일 리치를 출발하여서 처음에 저희들이 출발했던 스타팅 포인트 팀벌라인 라치 쪽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다뤘습니다. 팀벌라인 트레일 600번 트레킹하고 있는데 오늘이 4일째 맞았습니다. 지금 방금 출발을 했습니다. 어젯밤 천둥번개가 치고 약간의 빗발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얼른 또 잠에서 깨어서 텐트 안으로 중요한 것들 집어넣어놓고 이렇게 잤는데 또 아침에 일어나 보더니 이렇게 상쾌한 아침입니다. 저쪽으로 태양이 활짝 반겨주고 있네요. 오늘 아침 컨디션이 어때요? 아주 좋습니다. 잠도 잘 잤고 천둥은 첫째만은 잘 잤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 잘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 제 소망입니다. 아이고, 가자! 예. 마지막인데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예썰. 아자. 아자 아자. 저희는 그네일 리치 쪽에서 다시 마운트 메도우 스키 리조트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를 찍고 와일리버를 건너서 곧바로 팀버라인 라치 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어요. 저는 지금 마운트 후드 메도우 스키 리조트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와일드 플라워가 보인다. 올해 저희가 빨리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들이 아직 이쪽으로는 덜 피어 있는데 아래쪽으로는 조금 피어 있네요. 마운트 후드 메도우 스키 리조트를 빠져나가면서 마지막 꽃을 이렇게 보여주네요. 그런 느낌을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 그 왕벌이야? 네. 큰 벌이네. 옐로자켓 아니야? 옐로자켓 아니야? 마운트 메도우 스키 리조트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와. 스키장이 참 아늑하고 아담한 곳에 자리했구나 느꼈어요. 뷰를 좀 감상해볼까? 이야, 앞으로 와일리버가 나타났습니다. 와, 반가워라, 와일리버. 제 끝나지요? 와일리버는 우리들의 겨울 놀이터입니다. 어, 예스! 아이고, 저 와일리버 보니까 진짜 다 온 것 같다. 아, 참. 기쁘다, 기뻐. 아. 아. 돌고, 고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이제. 네. 지금 와일리버에 서서 마운트 후드를 감상합니다. 와일리버를 건너겠습니다. 와. 여기가 비교적 안전하게 보입니다. 자, 건너봅시다. 웃었어. 웃었어. 오케이, 굿자, 알로. 여기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팀벌라인 루프를 도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저희는 팀벌라인 트레일을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분들은 참 앞으로 4일 동안 고생 죽게 하겠구나. 그렇지만 저희는 참 다행이다. 이제 고지를 목전에 두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저희들이 많이 봐왔던 픽처가 보여서 참 좋습니다. 고지가 가까워지니까 좋죠? 네, 매우 좋습니다. 아, 저는 이 시점 눈은 게으르고 발은 부지런하다 이런 속담 같은 진리가 다시 한번 생각나면서 또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의 발은 진짜 부지런합니다.
저희가 집을 나올 때 제가 무게를 한번 달아봤어요. 제 배낭이 45파운드였습니다. 저 와이프도 달았을 때 30파운드였는데 또 뭐지 부족하다고 또 집어넣고 먹을 것도 생겨놓고 해가지고 35파운드를 만들어갖고 나왔습니다. 그놈을 치고 이렇게 경사길 올 때 그 무거운 하중이 무릎에 전달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 내 무릎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4일째 버티고 있어요. 눈은 게으르고 발은 부지런하다. 봐라, 고맙다. 여기에서 팀벌라인 트레일하고 파시픽 크레스트 트레일하고 같이 갑니다. 이게 나란히 갑니다. 이제 자 가봅시다. 내가 여기를 평상시 천국의 문을 지금 통과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게이트 같은 문을 통과하면은 와일드 플라워가 싹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아,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전혀 아쉬운 생각이 안 듭니다. 이 시점, 아, 우리 3박 4일, 42마일 트레일이 완성하기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 오로지 그것만, 결실을 맺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아, 이 시점. 숨 찹니다. 그래서 잠시 쉬며 숨을 고르고 있어요. 루핀이 힘든 저를 이렇게 치어링한다는 그 기분으로 이렇게 저도 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쁜 꽃들 고맙대. 아따 목이 그냥 막 탑니다. 다 갈증 나고, 아, 5분 전에 물을 마셨는데도 또 갈증이 납니다. 아, 지금 생맥주 한 잔 쭉 들키면 좋겠다. 이 지점이 와일리버 뷰트 뷰포인트입니다. 아, 눈 녹은 물이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서 저 밑에 폭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갈래로 나눠져서 흐릅니다. 여기 있고 저기 건너편 하나 있고, 그래서 저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차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 많은 차 중에 제 차가 지금 4일 동안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얼른 차한테로 달려가고 싶어요. 반갑다 팀벌라인 라지. 오케이. 우리의 긴 여정이 거의 끝나갑니다. 반갑습니다. 파킹낫이 저 아래입니다. 볼수록 이쁜 꽃이네. 몇 개 안 달렸지만. 이야, 참.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까마득했던 순간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둘 시간입니다. 자. 자, 다 끝냈다. 여기서 했지. 자, 아이고, 해냈습니다. 아이고, 해냈다. 해냈습니다. 잘했어, 수고. 많았어요. 2마일, 3나잇 4데이즈. 여기 마지막 여기 미끄러워, 조심해.